저의 티코 타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필요 없이 40만 그리고. 티코의 애정이 진짜 남다르셨는데요? 그래서 30년 탔는데 티코의 이름이 따로 있었나요? 슈퍼 울트라 캡션 그랜다이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장복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고요. 오늘 온 것만 해도 한 10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네. 10번을 왔는지.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세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요거 타기 전에는 운전을 많이 했는데 탄 지 한 6년 됐거든요. 그 후로는 운전은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운전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제 아이디가 투코맨세인데 투코를 30년 동안 타고 운전을 했어요. 했는데 1월 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투코가 골병이 들어서 먼저 보내주고 추억이 참 많은 차인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 없어요. 제가 지금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직장을 못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방콕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소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코리마 휠이고 서브키드. 여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수납 공간을 다 제가 제작을 해서 여기는 물병, 밑에 여유분 배터리랑 짐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라이트, 라이트가 3개입니다. 야간 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건 속력 나오는 거고 예, 그렇죠. 핸드폰이랑 불방용, 자전거길 다니다 보면은 선을 넘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라디오 듣고. 아 라디오. 아 여기 온도계도 있네요. 여행 다니실 때 꿀템이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잘 안 해봤는데 몸이 불편한 분은 뭐 하나가 빠지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날에 미리미리 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쯤 가다가 아 이게 빠졌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거기서 구매하시고. 예 그렇죠. 그러면 가시죠. 저 안쪽에 가면 안내센터가 있어요. 요거를 받으셔가지고 템포 도장식으로 9개를 찍을 겁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출발. 11시 11분. 여기가 1경인가요? 예, 1경입니다. 여기를 찍을 겁니다. 세대의 평화의 문. 찍히는 네. 거군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하려면 여기 바코드를 찍으면 돼요. 예예. 아까 요 종이를 발급받는 곳이 저기 크게 안내센터 써 있죠. 저기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처음에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오늘은 그럼 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네. 평균적인 걷는 속도로는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헤매면서 하다 보면요? 그거는 더 걸리고요. 3경을 찍겠습니다. 몽촌 해자 음악 분수. PD님은 올라서 저쪽에 계세요. 저는 요렇게 해서 가야 돼요. 저 작품 보이시죠? 오, 네네. 네. 여기가 이제 4경 대화. 아. 네. 수동 휠체어는 안전상 안 되고 전동 휠체어 타고 있다면 올림픽 공원에 오셔가지고 스탬프 투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개는 일반 전동 휠로는 못 가십니다. 언덕이 있어요. 경사도가 심해서 못 올라가요. 전동 휠체어가 와서 구경을 다 찍고 싶은데 그 한 곳이 안 된다. 스탬프 투어가 완전히 못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네. 그거 하나는 빼주신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3월 달부터 했어요. 국토종주를 다 마치고 나서 아, 오래간만에 올림픽 공원 한번 가볼까? 왔는데 이런 스탬프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진짜 처음 오시면 많이 헤매시겠네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입에서 저절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한 20여 년 만에 오니까 아니 올림픽 공원이 이렇게 넓었었나? 아 참 제가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장미가 네. 엄청 많았었는데 막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였어요. 여기가 이제 들꽃마루. 여기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8경 들꽃마루.
아까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 정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길이 폭이 좁아서 사람이 오면 서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3년이라 뒤로 넘어질 수 있어. 이제 제가 첫 번째 부탁으로 올라갈 때 뒤를 잡아주시면 제가 저 정자에 갈 수 있습니다. 자크가 헛도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길이 넓으면은 지그재그로 올라올 수 있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그냥 사고 납니다. 바로 또 하나가 보이죠? 아, 여기가 이제 구경 장미관입니다. 벌써 절반을. 지금 반도 안 돼요. 아, 진짜요? 절망적이겠지만 지금 한 3분의 1? 나머지가 길이가 긴 곳들인가 봐요. 긴 거? 겨울엔 괜찮은데 근데 지금 이제 날이 덥잖아요. 네. 모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장시간 타면은 네. 모터가 열을 받아요. 그럼 복규님 이 모터는? 여기 보시면 바람개비 같은 게 있죠? 돌면서 열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스피드 낼 수 있군요. 그래서 국토정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시는 전동휠체어는 지방 쪽에만 내려가면은 언덕이 심해서 좀 어려워요. 여기 이제 가운데 요거 보이죠? 엄지? 아, 여기 있구나. 그냥 엄지손가락. 저 엄지손가락. 밥을 먹고 할까요? 제가 한 10번 넘게 왔는데 저 집이 공사 중이라 저 집만 못 갔습니다. 불고기집이요? 저 집을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로 갑시다. 이집트랩에서 왕릉 투어를 하시고 아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갔어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탬프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찍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도장에 다 이렇게 있어요. 4월 19일부터 딱 한 달 동안 왕릉 49일을 다 돌았어요. 이걸 탄 지가 6, 7년 됐는데 타고 한강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정도 평지면은 나도 탈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쭉 봤어요. 이제 요거를 알게 된 거죠. 국토정주 자전거길 여행. 여권처럼 돼 있어요. 이제 참고할 만한 거 다 내가 메모를 적었고요. 지방에 가면 갈수록 자전거 길이 온전한 길이 별로 없어요. 길이 끊긴 경우도 있었는데 비장애인 분들은 자전거를 돌고 건너가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엄청 많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완조를 하니까 이렇게 줍니다. 서울 둘레길 국토정주 4대가 마지막으로 그랜드 슬램. 이제 평화누리. 여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비포장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진행 중. 한양 도성길이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또 아까 몇 번이나 넘어지셨다고. 사고가 크게 나신 거예요? 한 번은 헬멧을 안 쓰고 국토정주 했다가 경사로 해서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머리 한번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두피만 까져가지고 천만 다행으로. 어? 이건 뭐예요? 올림픽공원을 다 하게 되면은 이걸 줍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정주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때마침 이런 게 나왔다. 경기도청에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길 댕기니까 탈만하다. 한강길이 있네. 탈만하다. 또 유튜브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쇼킹 먹었어요. 아, 이 정도면은 나도 할만하겠다. 일단은 겁나지만 단거리를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하나씩 정주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 휠체어러 중에 복규님처럼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갖춰야 할 그런 필수품. 식당은 많은데 계단이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죠. 선풍 카레나 햇반 3, 4개 정도 챙겨서 가시면 그날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안전장비는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5개가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1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맵으로 어디에 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야 헤매지가 않죠. 종주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전거로 다녀보신 분들 영상을 보셔야 돼요. 저는 정보를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데 4박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출발지가 어디셨는데요? 인천 아라감문. 이 휠체어 타기 전에는 수동 휠체어 타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걸어댕겼는데 저의 티코 타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필로스 40만 킬로.
디코의 애정이 진짜 남다르셨는데요? 처음으로 돈 벌어서 처음으로 산 차. 그래서 30년 탔는데 이제 뭐 갈 때도 진짜 LED도 제가 다 든 거예요. 원래는 전구죠, 전구. 디코의 이름이 따로 있었나요? 슈퍼 울트라 캡션 그랜다이죠. 올해부터 하는 국가유산. 올해 요거 100개 채우는 게 목표예요. 현재까지 몇 개 하신 거예요? 지금 3개. 관심 있으신 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지하 1층 가면은 수첩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는 특이하게도 용병대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또 있어요. 넓이가 넓은 만큼 화장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저기 이제 녹색 통이 보이죠? 네. 88호수 7경 이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날도 덥고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봄철 제가 여기 처음 했을 때는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가을에는 아직 안 와보셨나요? 20년 전에. 20년 전엔 가을에 오셨어요? 네, 가을에. 그때요.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기억이 나요. 발병이 언제 되신 거예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천천히 진행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 못 산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운이 좀 있었다. 지금도 이제 진행성이다 보니까. 네, 그럼 재활치료나 따로 받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현재는 없고 다음 달부터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아볼까. 근육에 힘이 계속 조금씩 네,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해서 혹시 보완할 수 있나요? 굳어가는 걸 좀 늦춰준다고 해야 되나? 특별한 약도 없으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여기저기 다녀보자라는. 그럼 그 정확한 병명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성 근이양증. 이렇게 밖에 활발하게 다닌 지 오래되진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집에서 주로 어떤 걸?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만 주구장창. 옛날 영화. 한국 영화요? 한국 영화, 외국 영화. 예, 가리지 않고 영화를 보면 그 안에 그 다른 세계가 보이니까 저기를 올라갈 겁니다. 이리로 올라갑니다. 예, 쉬고 계세요. 쉬어요. 여기는 좀 약간 단차가 있어서 조금 위험해요. 이제 오경 몽촌 토성. 옛날에 처음 했을 때 저쪽 길로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계단이 있어가지고 뺑뺑 돌았던 기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동휠체어로는 올라가기 힘든 여기예요. 여기만 빼고 나머지 18군데를 찍어오면은 네. 인증을 해줍니다. 수동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은 필히 동반자 한 명 데리고 같이 도셔야. 아무리 평지만 가도 수동휠체어는 힘들어요. 수동 바이크 장착하신 분도 혼자 오긴 힘들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토 종주 하시면서 휠체어 고장 난 적은 없으세요? 펑크 3번 났어요. 2000km 이상을 탔는데 빵꾸가 한 번도 안 났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빵꾸 난 지점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8km밖에 안 돼가지고 떼웠습니다. 바닥이 타이어가 빠져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요. 안내센터. 이제 구경을 다 찍으신 후 여기 정문에 있는 안내센터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9경이요. 그러면 복규님은 1부터 9까지 다 모으신 거예요? 예, 다 한 거예요. 마지막 9경까지. 이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2.4km.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새소리, 까치, 고양이, 그리고 이것저것 조각품들, 제일 중요한 9가지. 캠프 도장. 오늘 아주 피디님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거의 많으시니까 방콕에만 있지 마시고 수동 휠체어라도 있으면 누구 도움 받아서 이렇게
여기는 거의 평지니까 일단은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을 좀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복규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험 같은 거죠. 자고 일어나면은 귀찮은 게 있잖아요. 일어나서 새벽에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다시 안 눕길 잘했구나. 모험도 설레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젊었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기지 늦으면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